식당 운영 너무 힘들다. 심장이. 일어나세요, 용사여. 일어나세요, 용사여. 힘들었던 당신의 인생, 힐링의 도시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여긴 어디지? 뭐라? 나 죽은 거 아니었나? 어이, 김씨! 어제는 좀 피곤했나 봐. 오늘은 좀 적당히 좀 마시라고. 당신은 조선시대 주막 경영자로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주막 운영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힐링 라이프를 즐기세요. 여기가 조선시대 주막? 그래, 이번 생에는 식당 운영 열심히 해서 슬로우 라이프를 즐겨주겠어. 뭐지? 안내창인가? 1번 테이블 손님이 막걸리를 더 달라며 때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진상 손님은 처음부터 따끔하게 거절해야 해. 저기 손님, 그렇게 무리한 부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이 김씨, 어제는 좀 피곤했나 봐. 오늘은 좀 적당히 좀 마시라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손님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떡매치기 위치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간단한 리듬에 맞춰 떡매를 치시기 바랍니다. 3, 2, 1, 스타트! 개미는 오늘도 할랑가. 이걸 어떻게 맞추라고? 실패했습니다. 손님들이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할랑가. 실패했습니다. 손님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개미는 실패했습니다. 열심히. 실패했습니다. 참지 못한 손님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어이 김씨, 아 주막 운영 이렇게 힘든가? 이번엔 잘해야지. 주막에 손님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환한 미소로 손님을 맞이해보세요.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안 죽는 거지? 이복의 주인장, 미래를 알고 싶다면 쿠키를 나에게 바치시게. 안 사요. 저기요! 사냥꾼이 저를 쫓아오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안 사요. 또 죽었네. 이번엔 또 뭐지? 반려동물을 입양하여 주막에 더 많은 손님을 확보하시겠습니까? 설마 개복씨 같은 게 오는 건 아니겠지? 예스를 선택하셨습니다. 어? 뭐야? 나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반려동물 호, 랑, 인 가 입양되었습니다. 야생성이 살아있는 호랑이를 길들여보세요. 무찔렀나? 어이 김씨, 천사님이 분명 힐링의 도시랬는데. 힘들었던 당신의 인생,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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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링의 도시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